네,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한 신대방역에서 한 8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800m, 뭐 900m 정도 그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800m, 900m 정도 거리에 있어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그 코로나 그것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월세를 낮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격보다 많이 낮춰줘서 현재 가격은 500에 관리비 포함 45입니다. 그러니까 500에 40일 관리비 5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원래 가격보다 한 5만원 정도는 낮아졌다고 보면 돼요. 해당 층은 지금 4층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조금 단점을 굳이 꼽자면 화장실이 조금 협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화장실은 조금 그래도 작지만 방은 보시다시피 되게 깔끔하고 넓이도 괜찮아요. 2m 90에 이제 그리고 여기가 분리형입니다. 분리형이라 좀 이따가 한번 저기서 가볼게요. 2m 90에 5m가 넘네요. 5m 좀 넘고 여기 보면 신발장. 여기 신발장이 이렇게 신발장이 이렇게 길게 있고요.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까지 옵션이네요. 여기 냉장고가 있고 뭐 분리형인데 이제 다른 원룸 분리형 보면 되게 공간이 작아서 분리된 공간에서 뭘 하기가 애매한 분리형도 많은데 여기는 공간이 그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냉장고에서 음식 꺼냈다가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할 정도의 공간은 되네요. 1.5룸만큼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도 이 정도 공간은 있는 편입니다. 해서 여기서 사진 하나만 찍어볼까요? 그래서 500에 40에 관리비 5만 원에 이 정도면 괜찮. 채광도 여기가 4층이라서 채광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남향 같아요. 남향 같고 엘리베이터는 4층이라 오늘 하늘을 보면 구름이 이렇게 다 많은데도 밝습니다. 제 핸드폰 자체가 밝게 나오는 거는 아닐 건데 많이 밝은 편입니다. 화장실 불도 꺼도. 옵션은 뭐다 있고, 여기 보면 에어컨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 지금 유튜브에 올리면서도 최근 영상들 보면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손님이 없는 걸 알고 월세를 낮춰주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거나 끝나면, 다시 손님들이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가격은 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몇달 뒤에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 이때는 이랬고 지금은 조금 아무래도 부동산의 시세이기 때문에 정가가 아니고 찾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찾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세는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월세는 가격이 그나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